좀 말씀을 몇 군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슬라이드 보시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처음날, 그날 때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것은 사귐이다, 교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동업입니다. 동업.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바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결과를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과 삶을 거기에 바치고 그 결과에도 동참하는 것을 이 참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의 뜻은 그들의 삶을 이 복음의 일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 일이 그들의 삶의 아주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일에 바쳤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결과에도 그들의 삶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었을, 정말 심판받아 멸망에 빠졌을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덤으로 새롭게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들이 새롭게 살게 된그 인생을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듯이 이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음을 인해서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이 복음의 일에 자신들의 온 생애를 바치고 있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 일부일까요? 정말 부분이겠습니까? 그냥 표피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깊은 데까지, 정말 나의 삶의 처음 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놓은 정말 그러한 복음, 어떠한 복음입니까? 이게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살아갔을 그러한 우리가 삶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통째로 멸망당했을 정말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인생,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인생을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일을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이런 일들은 비단 무슨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이 경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에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정말 가볍고 하찮은 것입니까? 그냥 나중에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면 끝나버린 그때나 필요한 미래 보험 등과 같은 보험 증서 같은 게 우리에게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 하고 이 세상에 부활을 쌓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려 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 죄사함과 칭의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죄로부터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에 이루신다고 말했던 그 구원의 완성 바로 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러고 계시며 그날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볍고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만 필요하고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 내 인생관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아무 힘없이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러한 일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래서 총체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죄사함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그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 총체적 의미에서 말을 하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아온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 의에 대해 살아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진정으로 섬기는 자, 이것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를 발라서 사망을 면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꺼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죄사함만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맨날 지고 세상에 맨날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심, 자기 소망, 자기 꿈 잃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여전히 애굽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겠다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뿐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이 죽고 죽어버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그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하듯이 그분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분이 왜죄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되면서, 아, 십자가야말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한 몸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이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필리핀 수양회에서 침례를 세 분을 베풀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통해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살아온 옛사람, 죄의 종노릇함에 살아온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복음은 정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은 이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무슨 뭐 전심상을 해야 되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질문. 그것이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일들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그 되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이 복음에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쁘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에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어떤 미술작품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걸려있는 이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 시선이 가서 그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젠돌프, 이 사람이 이 글씨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서 그 인생을 고민하게 됐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 똑같이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정에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가진 조롱과 희로움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채찍에 맞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주었는데 나의 생명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냐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 나의 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새 사람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나는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게 될 하늘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복음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인생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어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원주민 사이에 들어갔다가 식인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족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창에 찔려서. 그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의 기자들이
이 사람 말고도 네 명이 더, 다섯 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어.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처럼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자가 이 지멜리트 부인에게 그 자매님에게 물었을 때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는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이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그 꿈대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낭비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생각을 하고, 자, 2장에 있는 말씀을 한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구한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이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도 이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팽개쳐 놓고 이것은 마치 정말 하찮은 것이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 세상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뭐라도 돼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 미국에서 대목장을 가진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세상의 이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같은 부자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선교사로 살려고 하냐는 이 질문을 받고 그가 자기 성경 뒷장에 No Reserve라고 적어놨습니다. 두 단어. 남김없이 바치겠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 No Reserve.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겠다. 이 사람이 에일 대학에 입학을 하죠. 거기에서 성경 읽기가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까지 이르게 참석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교를 전도를 위해서 에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중국의 무슬림 선교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졸업할 때 여러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제안했지만 다 포기하고 자신의 성경 뒷장에 No Retreat라고 썼습니다. No Retreat. 후퇴는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슬람 전도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뒷장에 죽기 전에 No Regret라고 적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에서 그가 남긴 성경책에서 이 세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겠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No Regret. 나는 후회가 없다. 이 문장이 발견되었고 예일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라 선교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 정말 허비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